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삼겹살 까르보나라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추천받은 메뉴인데 삼겹살과 파스타 조합이라니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뭉친 것 같아요. 먼저 재료 볼까요? 우유, 페페로치노, 후추, 다진 마늘, 치즈, 양송이 버섯, 소금, 브로콜리, 양파, 삼겹살, 파스타면.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딱 쥐었을 때 100원짜리 크기가 1인분이에요.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시고요. 면도 넣어주세요. 8분간 면을 삶아줄 거예요. 양파는 채를 썰어주세요. 양송이는 슬라이스를 해주세요. 8분이 지났어요. 이렇게 면을 건져줄게요. 이따가 소스에서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익어버리면 곤란해요. 소스 만드는 동안 불지 말라고 기름을 좀 넣어주셔서 이렇게 섞어주세요. 삼겹살은 이제 잘라주시고 삼겹살을 볶아주세요. 어느 정도 기름이 나오면 다진 마늘도 같이 넣어주시고요. 겉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 다음 채썬 양파, 페페로치노도 넣어주시고 소금, 후추, 버섯, 브로콜리, 마지막에 우유. 우유가 끓으면은 슬라이스 치즈를 넣어주시고요. 녹여주시면 이제 걸쭉한 소스가 돼요. 치즈가 다 녹으면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지거든요. 아까 삶아준 파스타면 잘 섞어주세요. 아까 만약에 간이 부족했으면은 지금 해주시면 돼요. 네, 이제 완성됐습니다.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위에 삼겹살도 따로 구워서 올렸어요. 그거는 취향껏. 삼겹살로 하면은 약간 느끼할 것 같아서 페페로치노를 넣었거든요. 매콤하니 진짜 맛있어요. 페페로치노 없으신 분들은 청양고추로 하셔도 돼요. 저는 소스가 묽은 것보다는 걸쭉한 게 좋아요. 고기와 크림의 조합은 진짜 맛있어요. 들어가는 야채나 이런 거는 원하는 취향대로 바꿔서 넣어도 되니까 꼭 이대로 안 넣으셔도 돼요. 싫으면 싫어하는 거 빼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넣고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